자, 문제 내용이 닥터 스탁 안녕하세요. 영화 테크 비중 35%에 16,650원에 매수했습니다. 방송에서 추천하길래 매수했는데 매수에 계속 떨어지네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영화 테크 한번 볼게요. 오늘 1%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6월 달에 한번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다가 이후에는 조정받고 최근에는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좀 손실이 좀 나셨는데 네. 종목 진단 어떻게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이 종목은 주가가 왜곡됐었죠.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왜곡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런 효과는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애석하지만 매수하신 16,000원대 주가까지 도달하기는 조금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전기차 관련해서 유망한 기업이긴 한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공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얘는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 없는 주가는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꺼운 봉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70만 주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가가 일단은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5,000원까지는 상승을 줄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무상증자 관련된 그러한 물량들에 있어서 일단은 그 매물벽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15,000원대 중반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어느 정도 저점은 다졌기 때문에 그래도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비중이 35% 너무 많습니다. 한 종목에 이렇게 특히나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에 이렇게 크게 비중을 실으시면 안 될 거라는 조언을 해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에 15,000원부터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